SK 16만 원에 20%입니다. 네, SK 사셨어요? 지주사? 예예. 네, 사신 이유가 있나요? 아, 그냥 저기 실적 비해서 그냥 많이 떨어진 것 같아가지고요. 네. 아, 그래 사셨어요? 떨어져 있는 것 같아서. 네. 아, 그래 이제 더 떨어져요 계속? 예. 네. 이게 이제 뭐 왜 그러냐면 이게 지주사 관련주 종목들은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.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최근에 많이 움직였던 업사이클과 다운사이클이 있어요. 그럼 뭐 가만히 보면 최근에 많이 움직였던 게 두산하고 그다음에 CJ 그죠? 네. 두산하고 CJ 모멘텀은 뭐가 있었을까요? CJ 지주사 같은 경우는 식료품 그런 쪽에서 많이 움직였고 두산은 원전 쪽 그다음에 로봇 관련 이렇게 움직였는데 SK 쪽은 그의 반대로 간 거예요. 이게 밸류업 때문에 많이 움직였었는데 이제 거기 이제 실망 매물이 나온 거예요. 왜 그러면 실적잔들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. 그래서 싸다고 사는 게 아니라 올라가는 쪽에 사는 게 나은데요. 이번에 이제 반등 들으면 이거는 종목 교체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. 밑으로 더 빠질 수 있어요. 그러니까 매수 지금 가격이 얼마를 잡아주냐면 16,500원, 16만 5천 원 있죠. 요 자리 오면 종목 변경하세요. 이게 더 밀려요. 5일선 꺾였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더 밀릴 수 있기 때문에 반등이 한번 들어온다라고 하면 그때 팔고 나오시는 게 나아요. 예, 밸류업 때문에 한 번은 움직여요. 지주사 관련 주들이 한 번 더 움직일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그때 잘 빠져나오는 게 훨씬 더 좋고요. 뭐 매수가 목표가는 16만 원. 그때 종목 교체 의견 드릴게요.